네, 저희 4월 29일 금요일, 저희 이제 불금이고 또 오늘 최파고의 생일날 또 엄청난 네, 토론 특집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또 2020년 미래에셋 증권의 수익률 1위 최파고님과 또 2021년 수익률 1위 괴물창구 이창구 네, 오늘 또 화끈한 난장 토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다들 뭐 준비되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출전 선수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 진행하는 박쌤 신나셨는데 야. 일단 생일 축하해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그 벌칙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승부를 결정지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벌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뭐 벌칙 수행은 거의 결론은 난 것 같고요. 뭐 제가 벌칙을 수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난 체파고의 편을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저희 이제 출전 선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인사 먼저 홍성님 먼저 해주시죠. 예. 네, 그 최파고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최홍석이고요. 아마 제가 진행하면서 많이 뵌 분들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에서 실제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만 12년차 PB로 PB일만 계속해서 경험해왔고 다행히 많은 고객분들 덕분에 좋은 커리어 쌓아서 많이 배우고 있는 네, 현업 PB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괴물창구 이창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네,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남역 WM 선임 매니저 이창구라고 예. 하고요. 저 역시도 지점에서만 8년째 근무하고 있어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닉네임으로는 머니몬스터가 있고요. 그래서 괴물창구라고 계속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치 대 강남. 아, 이렇게 또 이런 대결이 또 이루어지네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좀 이제 제가 간추려서 좀 가지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도 제가 중간에 좀 뽑아서 또 질문 속에 또 녹여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게 되면 왜 나는 금융인이 되었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다들 이제 대학생 시절이 있을 테고 내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 오기 전까지 나는 금융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최홍성님, 예, 최파고님 네.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 저는 증권업계 처음부터 타겟팅하고 이제 증권사에 온 케이스고요. 사실 금융권 내에서도 보면 뭐 금융권이면 은행이냐 증권이냐 뭐 아니면 보험사에 상관없이 지원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전 사실 처음부터 증권사 PB를 특정 직구를 타겟으로 한 좀 그런 케이스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런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PB 비즈니스를 되게 키울 때였는데 그 당시에 PB 중에서도 마스터 PB라고 해서 굉장히 좀 존경받는 포지션들이 있었거든요. 네. 일반 PB 중에 상위 1% PB. 네. 저 역시도 이제 마스터 PB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인터뷰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삼성증권의 한 마스터 PB 분께서 자기는 일을 하면서 가장 깊은 게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게 자기 커리어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지원해서 대우증권에서 처음 PB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고 대우증권에도 그 당시에 이제 마스터 PB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기준이 관리자산 1000억 그리고 연간 수익 기준으로 회사의 기한 수익이 10억 이상이면 상위 1%의 마스터 PB로 가는 거였는데 네. 제가 일단 작년 기준으로 관리자산 2000억 그리고 기여 수익 12억으로 뭐 마스터 PB 제도는 사실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없어졌어요? 네, 예. 10년 전에 저의 꿈을 이루긴 했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예, 마스터 PB입니다. 마스터 PB.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객분들께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네. 저의 노력이 있었고 어쨌든 10년 전 제가 바라봤던 그 지점에 서는 데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엄청난 또 과거를 또 가지고 계셨네요. 네, 이창구 선임 이제. 예. 네, 저 역시도 뭐 최파고님이랑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1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이게 직업까지 이어진 케이스인데 21살 때 주식을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스타벅스가 학교 앞에 생겼는데 예. 거기에 좀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었고요. 예.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1,000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마셨는데 예. 스타벅스가 생기니까 줄 서서 5,000원짜리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되든 비즈니스인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스타벅스를 사 모았던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첫 여행지가 사실 뉴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를 좀 강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게 대학생 시절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 때였고 또 사실 제가 입사하면서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믿어준 고객들을 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류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금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런데 좀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투자를 해드리는 것도 좀 방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 이름이 제가 입사하고 알았는데 네. 중국어로 주식 투자더라고요. 네? 중국어로 성조를 조금 넣으면 창고라고 하면 네. 주식 투자라는 뜻입니다. 창고가 중국어로 주식 투자라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야, 미쳤다. 운명인데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아, 내가 이 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갖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진짜로. 향후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저희 거의 한국인 베이스 클라이언트들이 주를 이루시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을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와. 창구 주식 투자. 와, 대박입니다, 정말.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저희가 빠르게 또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이제 최용성 님과 또 이창구 님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줄여서 그냥 최용성 님, 이창구 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 1위, 또 2021년 1위. 자, 이런 이제 엄청난 기염을 또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꼭 지키고 있는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네,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만의 어떤 철학,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창구 님부터 먼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1년에 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는데 네. 그 이유는 매년 저는 키 인덱스를 뽑는다고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3%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키 인덱스를 잡았던 거는 투코의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와 코인을 잡았는데 그 둘 중에서도 코로나보다 코인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이 키워드가 돌았기 때문에 코인보다는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 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간에 그 관련주들을 하객진으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하객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코인 관련주들을 사실 한 종목만 담은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종목이 올라가면은 멀리 못 가는데 군지파를 이뤄서 관련주들이 뭐 한 종목, 세 종목, 다섯 종목, 열 종목 올라가기 시작하면 국내외 시장이 보통 비슷한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관련주들이 하락했을 때 그들의 포지션 비중을 늘렸고 충분히 늘린 이후에 다시금 반등하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 21년은 코인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코인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마다 담았던 것이 저의 수익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며 사실 한 세 번 정도 매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수하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계속 이 트렌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게 산 적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하객진을 했다고. 예, 그 부분이 정말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어떤 확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확신이 확 들었나요, 그때 당시? 사실 이게 경험에서부터 그러니까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이 확신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코인에 있어서의 낯설음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의 코인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비트코인에 집중되는 것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미리부터 투자는 못했었고요. 17년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 관심이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이 낯설음이 적었던 섹터에 투자를 하기가 좀 더 수월했고 확신을 갖기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최용성님은 투자 처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그 이창호 선생님도 당시에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냈던 배경에 대해 얘기해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가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또 가격과 가치가 가치에 대비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의 변화에 비해서 가격의 변화는 언제나 더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하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기대나 지나친 낙관 혹은 뭐 과도한 확신 혹은 탐욕 같은 것들이 가치 대비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만들고 그 반대 현상, 가치 대비 가격을 낮게 만든 현상들은 시장의 외면 혹은 공포,
심지어 패닉 수준까지. 그래서 2020년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포가 지배한 시장이었고 패닉 셀이 나오는 시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2021년도 이창호 선임이 코인이 주도한 장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전략을 잘 짠 것처럼 예. 제가 2020년에 관찰했던 기회는 시장의 신규 계좌 개설이 평소에 10배 이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시장 자체는 공포스럽고 많이 망가졌고 코로나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주식시장이란 전체 시장의 참여자가 늘어나는 걸 저는 데이터에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시장 참여자가 500만에서 700만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계좌 개설이 한 달에 100만 계좌씩 터질 때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식시장 참가자가 700만에서 1400만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니까 전체 볼륨이 커질 걸 예측할 수 있었고 네. 2020년 5월, 6월, 7월에 공격적으로 주식비를 많이 늘렸었거든요. 아, 5월, 6월, 7월이요? 네, 그래서 2020년도 당시에 그 고객분들 제가 모시고 있는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주식 기준 75% 정도 나왔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75%요? 네, 물론 많이 난 계좌로 뭐 2000%, 1000% 있긴 했는데 와. 평균 수익률이 75% 나오면서 2020년도 서울에서는 제가 수익률 1위를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낼 수 있었던 엣지는 결국은 시장에 어떤 변화나 임팩트 있는 사건이 키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네. 2021년은 메타버스나 코인이 메인 키 이펙트였던 것 같고요. 네, 네. 2020년 코로나 때 핵심은 저는 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기존의 700만짜리 시장에서 1400만으로 늘어나는 게 키였던 것 같고 그걸 사실 3월부터 캐치했던 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아. 엣지였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금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2021년과 2020년에 약간의 다른 키 인덱스가 있었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또 세웠던 양 이제 두 괴물들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올해 그리고 올해 이제 2022년과 2023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게 이제 2022년과 2023년 나는 이것이 시장의 열쇠라고 생각을 한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창구님? 네, 사실 저도 지난 과거 얘기보다 미래 얘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미래 참 아름답길 바라고요. 네, 네. 네, 올해나 내년 키 인덱스 뭐 내년까지 넘어갈 필요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올해 키 인덱스 저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어찌 전일 독일에서도 물가 상승 40년 내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키 인덱스를 코인으로 잡은 것처럼 저는 올해 키 인덱스를 물가 상승으로 잡고 그 관련주들을 하객진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해석을 하면 뭐 신냉전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사실 이 신냉전을 바라보면 정치에서도 물러서면 진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듯이 중국과 러시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멘텀은 네. 뭐 추가 갈등이나 뭐 가뭄 그리고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 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뉴스나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일 얘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은 녹록진 않습니다. 예.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이 물가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관련된 언급들이나 뭔가 모멘텀은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창구님께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키워드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올해의 단어를 한 단어로 정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고 다만 그 인플레이션을 해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 키팩터를 저는 하나는 원자재,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이슈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원자재보다 오히려 공급망 교란 이슈를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 어제 그 김경화 위원님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럼 과연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가 언제 풀릴 것인가 네. 빠르게 본다고 하면 4월 말에 있는 정치국 회의가 키 팩터가 될 거고요. 네. 정치국 회의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의 공산당원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들이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정치국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1위부터 25위 이내 인물들이거든요. 중국 의사결정권자들이죠. 그 회의 이후에 시장의 온기가 조금 돌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본다고 하면 어제 나왔던 것처럼 7월경 정도가 되면 시노백 백신으로 보더라도 3차 부스터샷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 근데 시장은 선반영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7월이나 8월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들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풀리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강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중국 쪽의 어떤 스탠스에
맞춰서 글로벌 경제가 좀 움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미국의 포지션은 절대로 많지만 지금 시장의 키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창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국과 유럽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주는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게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을 보면은 그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 관세를 부여했던 거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국제 무역 법원에서 한국에 있는 철강 반덤핑 관세도 무효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라라고 했고요. 중국이 오늘 나왔던 소식 중에 미국과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이 미국이 물가에 있어서 좀 급한 게 보인다라고 좀 인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봉쇄가 풀리더라도 물가가 잡히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면 6월부터 유럽에서는 겨울 밀 수확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다다음 달인 거죠. 근데 수확할 사람도 부족할 거고 또 봄밀에 대한 파종 시기가 3월에서 5월인데 놓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농수산물이나 다른 특정 섹터에 있는 물가들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어떤 일정 부분 이슈는 해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이슈들은 해소가 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소되기 힘들다. 근본적인 것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 키는 인플레가 장기화될 거냐 아니면 피크아웃에서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될 거냐인데 저는 과거보다 하단이 약간 높아진 상태로 평균 회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레벨보다는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자, 이창구님은 약간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네, 저는 오히려 인플레 관련주들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인도에서도 무더위가 심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무더위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에서 만약에 여름에 들어갔는데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더위를 많이 느끼는 빈도수가 제가 많다라고 하면 면 저는 인플레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네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인플레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인플레가 한 7월쯤에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신 키 섹터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전략에 맞춰서 네, 이창구님부터 먼저 갈까요? 네, 저는 뭐 계속해서 농수산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비료나 종자 보고 있습니다. 비료와 종자요? 예. 비료와 종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 쪽보다는 유럽 쪽을 타겟팅해서 전략을 수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뒀고 그 전쟁이 그냥 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번질 수도 있다라는 상상력을 조금 가동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료랑 종자 쪽에 좀 집중해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석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의 지금 우리가 예상하던 지금까지 관찰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키가 공급망 교란이 여전히 중요한 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해소되는 쪽에 베팅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 여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가 됐던 아니면 코로나 봉쇄 이슈가 완화되던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전히 반도체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와 반도체의 어떤 대결이 좀 잠깐 있었잖아요. 예, 짧았지만 지금 이창구님은 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핫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식도 매각했는데 저는 이게 언론의 자유일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데이터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원료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큰 그림에는 인공지능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도 인류에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하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에서 인공지능 쪽 그림이 트위터를 인수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상상력을 좀 펼쳐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 테슬라는 매도하고 트위터는 매수했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의 결정이 어느 정도 힌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 같고 물론 그 트위터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글과 메타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 툴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우리가 알파고로도 유명한 텐서플로우 툴은 구글이 소유하고 있고요. 메타는 파이토치라는 인공지능 툴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하면서 예. 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올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상승이라는 키를 봤을 때는 데이터보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에너지와 농수산물의 그리고 미래의 이런 기대감보다는 현재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한 후에 물가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진입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료와 종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사실 특정한 섹터에 대한 생각은 다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일단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나 기존에 우리가 봤던 가격 밴드 범위를 한참 뛰어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기업들의 가격 주가에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이상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 반대로 보고 있는 그런 거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네. 네. 자, 선반영 되어 있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네, 이창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 있어서 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홀짝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들의 주가 역시도 좀 쉬는 구간이 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채파고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밴드 상단에 위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제가 판단하는 그런 향후에 있을 이벤트들은 이쪽을 너무나도 많이 가리킨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네, 예. 좀 말씀드리고 예, 그럼 연결해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 이번 시간 해서 많은 큰 언급은 안 하시는데 반도체는 왜 언급을 많이 안 하실까요? 네, 반도체도 예. 사실 저는 의견 최근에 엔비디아나 이런 팹리스들 공장이 없는 설계를 하는 회사들 위주로 상승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인텔,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순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팹이 있는 회사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공장이 없는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설계를 했던 친구들보다는 공장이 있는 인텔과 뭐 한국에 있는 큰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 이런 애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역시도 공장을 보유하고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과 도크를 보유한 회사들이 네. 물가 상승으로 그거에 대한 재고 자산과 공장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역시도 인공지능의 가장 크게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얘네가 없이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를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반도체 중에서는 팹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반도체가 주인공이 되는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주인공이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이왕 살 거면 저는 주인공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의 주인공이 된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디테일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과거의 산업혁명 케이스를 보더라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 장소로 봤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레벨에 비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한 하단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해로 봤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이 성장하는 폭이 클 것인가 아니면 공급만 교란으로 해서 저평가해야 되는 반도체의 반등폭이 클 거냐 선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현재로 봤을 때는 올해의 투자에들어오는 반도체가 과도한 낙폭이 반영되어 있다. 그 반등의 규모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그런 해소되었을 때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탄력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력적일 네. 거다. 그게 이제 사실 중국의 어떤 봉쇄가 이번 7월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는 본인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반도체에 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공급망 교란의 해소가 예. 키겠죠. 네. 공급망. 예.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반도체에서 예.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네. 이게 좀 반도체가 좀 중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저는 이제 올해 구인더스트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사실 빅테크는 되게 뉴 인더스트리였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는 사실 중간에 좀 끼어 있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 예전 인더스트리도 아니고 현재 인더스트리도 걸쳐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어떤 경우의 수가 되더라도 좀 중간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을 하는 선택지를 별로 선호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공급망이 네. 교란됐다. 그러면은 다시 이 공급 사슬 관리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이 재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익숙한 쪽으로 뇌가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3%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빅테크나 신기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고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뇌가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근 10년 동안 저물과 저성장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만 나오면은 사실 쉽게 매수를 했고 가격 또한 올랐는데 이번 저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성장이 꺾이는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30%씩 성장하던 게 7% 성장, 그러니까 한 자릿수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동안 고퍼, 그러니까 즉 멀티플을 크게 갖고 갔던 거를 저퍼를 좀 더 합당하게 어느 정도 수렴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잡히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인공이 됐던 섹터보다는 새로 탄생한 기술과 새로 탄생하는 회사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다른 관점이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너무 재밌는데 저희 이제 최영승 님이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지금 이런 중간에 발을 담그는 이런 업체는 매력적이지 않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관점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건데 네. 내가 보기에 매력적인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자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투자들을 기웃거리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훼손 아이디어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사실 저는 가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내가 자신 있는 영역 내에서 거기에 엣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의 능력 범위 밖의 영역에 누군가 투자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굳이 디벨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또 이창구 선임님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높은 물가, 높은 곡물 가격의 추세가 지속되는 쪽으로 예. 더 자신 있는 엣지를 드러내는 거고 저는 기존에 제가 잘하고 있던 영역에서 저평가된 영역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에서 내가 나의 능력 범위 밖의 아이디어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 아이디어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너보다 반도체 더 잘한다. 그렇게 마셔도 될 것 예, 같고요. 예, 간단하게 네. 예,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질문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예. 조금 깊게 들어가서 아까 이제 제가 이창구님께서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구글과 이제 메타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메타가 뭐 구글에 뭐 이길 수 있겠다. 뭐 아까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시스템에 맞춰서 뭐 이제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그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고 네. 특히 그게 한국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국이 펼쳐지다 보니 한국인들의 관심 역시 너무나도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그걸 목도한 이후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전공이 하나 더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구글과 이 페이스 메타 플랫폼즈의 그런 레벨을 보면 사실 압도적으로 텐서플로우라는 툴, 그러니까 즉 구글의 툴이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켓쉐어로 평가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아직 구글을 이길 수 있는 툴은 존재하진 않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했던 행보들을 보면 자동차 기업들을 하나씩 격파했잖아요. 물론 과거에 페이팔도 창업을 해서 그걸 매각한 대금으로 이제 테슬라를 창업을 했고 예. 결국에 뭐 많은 말들이 있었죠. 테슬라를 매각할 거다 안 할 거다 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끌고 나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 높은 기업으로 키워냈는데 이번에 트위터를 찍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 게임인데 이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역시도 구글의 플랫폼이잖아요. 이 방송의 하나하나의 언어와 이 데이터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구글에선 절 분석 물론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네. 향후에 분석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의 방송을 모두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이 됐든 메타 플랫폼스가 됐든 누가 더 많은 참여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올려주느냐 이런 게임인데, 트위터는 사실 그 두 플랫폼보다 참여자들은 액티브 유저는 많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걸출한 그런 인물에 있는 효과를 보면서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진보를 할지 새로운 도전자가 탄생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그 구글 알파고 자체가 처음에 인공지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줬던 것 같고요. 네. 결국 거기에 키는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과 실제로 활용된 인공지능의 차이가 키 팩터는 데이터라는 걸 증명해냈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 결국은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비즈니스 혹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비즈니스에 계속해서 집중했던 거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성공적인 사업자, 성공적인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졌죠. 네. 그게 지금은 데이터가 가장 많은 기업이 결국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최강자가 될 거다, 생존자가 될 거다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예. 힌트를 구글이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에서 데이터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아, 물론 예.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이터가 필수적인 거니까 그 비즈니스 자체가 매력적인 거 전혀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는 예. 거고요. 근데 현재 시점에 나의 자본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는 그거랑은 별개란 거죠. 네. 인공지능이 산업의 트렌드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야지만 나는 그래도 반도체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 투자한다면 진짜 반도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엣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또 1위를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시간이 지금 정말 금방 가네요. 40분. 네, 40분이 지났습니다. 예. 자, 종목군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회사에서 괜찮을래나? 괜찮겠죠? 섹터 정도로 가요. 아, 섹터로 섹터 갈까요? 정도에서 멈춘 게 맞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깊은 알겠습니다.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뭐 아까 이제 뭐 비료 네. 쪽으로 보고 있는 그 이제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섹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팡 2.0도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 농수산물 뭐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농수산물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자나 비료도 봤지만 사실 저는 그러한 같은 산업군 같은 섹터에서 새로운 혜성처럼 등장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는 회사들도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예. 그쪽에도 이제 비중을 실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망이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스마트팜은 큰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가 왔을 때 에너지원이 문제가 생겨서 원자력과 신재생의 그 관심도를 높이는 것처럼 이 스마트팜을 잘 보시면 수경재배거든요. 그럼 흙과 비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한 또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제가 보는 것 중에 VC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스마트팜 투자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VC의 투자라는 거는 유통시장, 즉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전 발행시장에서 나오는 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시장 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팜에선 상당한 투자들이 집행이 되고 있었고 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목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유통시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상당히 좀 괜찮은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제가 코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전 시간에 이제 농사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 농장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서 한번 진짜 농사도 접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심어봐야 되나? 이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팜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예, 뭐 지하철도 가끔 보시다 보면 샐러드를 재배하고 있는 데도 예.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스마트팜 경험하면 더 좋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 이게 어떤 스마트팜도 어떤 이제 그 경제 어떤 규모가 좀 이제 좀 나와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정말 실적이라도 나오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해야 어떤 투자에 대해 뭐 이거 매력도가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스마트팜 이제 미국의 대표 상장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IR자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아직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고요. 이제 그를 위해서 그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요
작물을 인공지능이 이제 수확하는 것도 막 개발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모델은 아닌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품의 완성도가 조금 아쉽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랑 계약을 많이 했는데 제품이 균일하게 생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연 법칙에 있어서 아직까지 균일하게 생산하는 거는 조금의 그런 트라이앤 에러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예. 물론 얼마든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창구님께서는 빵 2.0. 자, 그다음에 또 디테일해서 스마트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원 선생님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왔네요. 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반도체 산업 내에서 트렌드를 보고 있고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반도체 내에서 또 장비가 있고 완성업체가 있고 분야별로 다 나뉘어지는데 네. 개인적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GPU 업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GPU요? 네. 예.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현재는 이미지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고 동영상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로서 소통했다면 그게 인스타그램으로 이미지로 넘어간 트렌드가 있고 그게 현재의 틱톡,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의 형태가 과거의 글과 말이었다면 그게 지금 이미지가 되고 동영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도 결국은 그래픽이나 동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건데 네. 그 과정에서 GPU의 성장폭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현재 시장은 메타버스의 트렌드가 작년에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작년의 상승폭이나 성장이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지금 과도하게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저평가격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스의 핵심은 결국은 높은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이나 새로운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GPU의 중요도는 지금 현재는 저평가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다시 주목받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 이창구님 네. GPU 이 부분에 뭐 동의하십니까? 올해는 투자 굳이 안 하셔도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야, 것처럼 좋다. 예. GPU 핵심은 사실 게임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예, GPU가 예. 개발되는 거는 게임의 성능이 계속 좋아져야 되기 때문이었는데 네. 사실 GPU가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졌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필수 원료, 그러니까 필수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원래 사람들의 욕구는 게임을 하거나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집에서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 접속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커져 있고요. 네.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게 돼 있잖아요. 네. GPU 좀 더 기다렸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사실 글로브 드릴까요? 글로브. 예.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네.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된 요인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 저는 늘 표현하는 게 가격은 현재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지불하면 가격은 고정되는데 가치는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매력적인 가격을 만드는 키는 시장의 소외, 시장의 오해 혹은 시장의 지나친 두려움 이런 예. 것들을 굉장히 활용하는 편인데 그게 이창호 선임의 스타일에서는 정반대의 투자안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똑같은 투자안에 대해서 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마 이창호 선임 보기에는 최악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매력적이네요. 네. 야, 근데 제가 정반대인 제가 거죠.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투자 방향성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최파고님처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창구님처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탄탄한 거야 둘 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 거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도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GPU의 미래를 의심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예. 저희가 뭐 반도체나 뭐 그 데이터 비즈니스 얘기했지만 GPU랑 다 관련이 있잖아요. 이 사실은 맞는데 이제 과연 그 매수하는 기간과 시점이 얼마나 이제 기다리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업으로 삼다 보니까 예. 고객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저희에게 투자해 돈을 이제 맡겨 주시는 것도 있지만 네. 시간도 주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한정된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배분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물론 타이밍을 맞추긴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더 이쪽에서 벌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예. 수익을 올리고 이제 GPU 역시도 턴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쪽으로 달라붙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구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GPU 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 사도 괜찮냐?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어느 영역까지 있는가를 보는 건데 네. 물론 마켓 타이밍, 내가 사고 나서 6개월 안에 몇 퍼센트 먹을 거야라는 디자인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내가 진입했을 때 결국은 내가 진입한 가격 대비해서 가격보다 가치가 더 위에 있고 그 가치가 성장하는가가 저한테는 더 키거든요. 그게 3년이 걸릴지 1년 6개월 걸릴지까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두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그게 통제 가능한 영역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게다가 6개월 안에 이게 해소될 만한 촉매가 있어. 촉매가 있기까지 하면 베스트 픽인데 그렇죠. 사실 대부분 투자에서 촉매나 6개월 안 혹은 1년 안에 상황이 반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투자에다가 시장에 그렇게 흔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촉매까지 붙어있는 건 저에게 굉장히 희귀한 기회인 거고 대부분의 투자 의사 결정은 가치 대비해서 가기 매력적이고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저한테 충분히 매력적인데 거기에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컨트롤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컨트롤 가능한 영역을 봤을 땐 풀베팅 해야죠. 시간까지 예측 가능하다면 예.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정말 싼데 예. 6개월 안에 이게 해소될 게 확신이 들어. 그럼 풀베팅이죠.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드물다는 거. 정말 드물다는 거. 드물다. 제가 말도 안 나오네요. 놀라셨어요? 예. 예. 드물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순 없지만 예. 제가 사실 저는 좀 더 현재에 집중하는 투자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은 지금 이창구 님께서는 그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물론 뭐 상승폭이나 타이밍을 맞추긴 정말 어렵겠지만 그런 시간 6개월인 6개월 이런 것들도 다 계산에 들어가서 하시나요? 수평의 시간은 사실 계산을 하기가 쉽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긴 한데 오늘 당장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느냐가 더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몇 개월 동안 하락하고 가격이 안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 인내의 구간을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그 괴로운 시간을 좀 예. 보내는 게 쉽지 않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싸우겠어요. 예. 박수님 너무 상당히 신난 것 같아요. 예, 너무 저도 사회자로 앉아있다 지금 선수로 참여했지만 예. 지금 그 박메타님의 신난 모습 저도 흐뭇합니다. 아 그래요? 흐뭇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 시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즐거워하십니다. 예, 지금 예능 프로예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또 PD님이 또 흉측한 제 얼굴을 또 주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정말 예, 잘 가네요. 이제 좀 저희가 또 궁금해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뭐 채파고님은 내가 뭐 2천억을 하고 있다. 뭐 이창구님은 또 뭐 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액수가 이제 크니까 이게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제가 500만 원이라고 그냥 기준을 아마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 또는 한 2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 또는 5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투자 금액 중에 있는데 어떻게 투자 철학을 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금액에 따라서 네, 이창구님 먼저 네, 네 사실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500만 원이 됐든 500억이 됐든 내가 그 금액보다 더 벌고 싶으시면 집중 투자하셔야 되고요.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집중 투자보다 더 공격적인 선택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선택이고요. 레버리지, 집중 투자, 예. 분산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예. 내가 가진 이 자산에 비해서 더 큰 액수를 꿈꾸고 큰 액수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너무 큰 리스크인 레버리지를 감수하다 보면 사실 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저는 선호하는 편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집중 투자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대륙을 갈 수 있는 섹터나 기업에 투자하시는 방법 역시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레버리지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인데 네. 그거를 배제하고 고려를 해보면 이 집중 투자에서도 신대륙과 그리고
중간에 가치주나 뭐 좀 더 안전적인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제일 안전한 건 분산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액별로 구분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진 금액에서 불리고 싶냐 아니면 지키고 싶냐 이 의사결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창구님 같은 경우에는 집중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편이세요? 지난번 뭐 3프로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3월까지는 분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방어를 하는 편이었고요. 예.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편인데 네. 4월 들어서는 조금 분산보다는 집중 쪽으로 해서 종목 수를 많이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집중으로 가는 예, 네. 그런 투자 그래서 전략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많이 힘드셨어요? 네. 지금 어떠신가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키 인덱스에 대한 확신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5월부터는 저의 또 박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홍석님. 네. 같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질문을 조금 순화하자면 실전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좀 더 나은 투자를 가능한가에 대한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500만 원이냐 아니면 5천만 원이냐 2천만 원에 따라서 뭐 종목을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 의사결정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제가 생각에 투자 의사결정이 됐던 다른 의사결정이 됐던 저는 질문을 3층으로 나누어 놓는데 최상위의 질문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 두 예. 번째는 what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how 방법론이거든요. 네. 이제 종목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은 사실 방법론에 관한 것들 사실 단타 뭐 작은 투자의 의사결정이고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why 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만족됐을 때 그걸 구체화시켜서 what의 단계를 구체화시키고 마지막 단계 how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공감되지 않을 거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로서 한 단계 나아간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그 투자에 대해 스스로 디자인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2021년도에 가장 집중했던 투자가 한국의 임플란트 기업들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100억 이상을 투자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키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건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에서 15,000불일 때 임플란트 위주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의 국민소득이 딱 만불에서 15,000불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의 고속성장한 시기처럼 고속성장한 시기에 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시장을 중국 임플란트 기업이 석권할 거냐 아니면 한국 임플란트 기업이 석권할 거냐 유럽의 임플란트 기업이 석권할 거냐의 툴에서 유럽 대비 한국의 가격 메리트가 명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임플란트가 좋다기보다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한국 시장이 그 마켓을 석권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국 임플란트 기업을 사도 되겠다가 저희 why, 왜 임플란트 기업에 투자할 거냐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런 거기서 what의 문제는 대형주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중형주 투자할 거냐 상대의 가계 매력 있는 걸 투자할 거냐에 있어서 예. 초대형주 중에 중국 비즈니스까지 잘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한 게 와스의 선택의 문제였고 그 밑에 이제 하우의 문제에 가면 이걸 한 번에 지를 거냐 세 번 나눠 살 거냐 추세를 확인하고 늘릴 거냐 내 포트에 얼마나 넣을 거냐 이거인 건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꾸 하우에 집착하거든요. 내가 세 종목이야 다섯 종목이야 뭐 천만 살 거야 500만 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디자인해서 완성된 투자 아니면 하우단에서 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결과는 사실 월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자에게 권하는 건 자기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든 그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실행하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디자인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단계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스로 디자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 300% 성과를 한번 내는 경험을 해보면 그 투자는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발굴한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서너 번 누적해가면 사실 뭐 자본의 규모는 상관없죠. 굉장히 우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죠. 예. 네. 이 부분은 뭐 두 분 다 예,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기를 갖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투자 디자인을 잘한다라는 거는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의
관계없이 예. 금액이 늘어났을 때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액 사이즈가 커질수록 전략의 변화도 있을 거고 네. 저희 역시도 이제 채파고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저희의 투자 디자인과 전략은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프로 구독자분들도 이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이유는 이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3프로 구독자분들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경제 소득에 좀 더 많은 부분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초보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질문도 그냥 내가 처음 시작하면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 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렸는데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이 너무 달라요. 예, 너무 다른데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어필을 좀 하셨는데 본인의 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스타일이 있어서 최용성님은 단점이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명확하죠. 그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해 기반은 그 가격 대비해서 매력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데 가치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가치 대비해서 어떤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원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수의 관점을 채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투자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 영역 내에서 저희 판단이 맞았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가 나오겠지만 네. 시장에서 소외하거나 시장에서 외면받은 투자 아이디어를 저만 좋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 성과로 달성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키는 핵심은 시간인 건데 예. 저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의사결정할 때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 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로 실제로 벌기까지의 기간이 저는 1년을 예상했는데 그게 1년 6개월 아니면 2년 딜레이된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저의 경험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까지 기간은 대부분 저는 한 1년 내로 가능하겠다 아니면 8개월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대부분 한 17개월, 18개월,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먹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은 내고 나오는데 그 예. 기간이 딜레이되는 거죠. 거의 된다. 1년 6개월인 것 같아요. 거의 네. 고생 한번 하고 제대로 먹고 나오는 네. 딱 그런 네, 단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창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정리하면 한마디로 시장 소외가 조금 리스크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엇박자가 나왔을 때 고민이 정말 깊어집니다. 엇박자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트렌드라고 생각했는데 집중 투자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트렌드라는 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트렌드의 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션에 있어서도 유행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의 산업의 트렌드도 사실 돌고 돌고 국가별로도 돌고 도는데 그 트렌드를 조금 이제 엇박자를 탔을 때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번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낯설음을 없애는 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트렌드에 투자를 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 트렌드로 분명히 보이는데 예. 데이터상으로는 이건 트렌드인데 저에게는 경험상 너무 낯선 분야면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농사라도 접어야 되나요라고 말씀드렸던 건 예. 직접 해보면서 좀 더 큰 확신을 갖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새로운 거에 적응해야 되는 게 이 투자법의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의 단점을 또 알아야 예, 또 전략 네, 이렇게 그 사회자분께서의 약점까지 그냥 바로 파고 드는 예리한 질문. 네. 오늘 채파고님 생일이니까 탈탈 털어야 됩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뭐 한마디 올해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잖아요. 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구님 먼저. 네, 사실 시장 상황 올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미래에셋 매니저 모두와 그리고 3프로 관계자분들도 사실 구독자분들과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거는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왔다라는 게 투자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희 미래에셋 매니저분들과 함께 고민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예,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네, 예.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생일 축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에게도 사실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앞에 축하를 많이 받았고 또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저 역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넘게 해온 투자 방법론이지만 그걸 생각을 정리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만 명이 넘는 분들, 6천 명이 넘는 분들에게서 나의 투자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나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신 있는 건 이창호 선임이 됐든 제가 됐든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오늘 역시도 제가 어떤 주제인지 알고 있지만 제가 답변을 준비하진 않고 그냥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현장에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 답변도 있었을 거고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라이브로 제가 생각한 그대로를 전해드린 거니까요. 네. 그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지마스터님, 뭐 이지희님 너무 반가운 분들이 슈퍼챗까지 많이 보내 주시고 저에게는 정말 너무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일본에서까지 또 너무 과분할 정도의 슈퍼챗 보내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정말 저처럼 이렇게 행운의 남자가 있을까 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좀 귀가 호강했던 예,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60분이 정말 순식간에 예, 이렇게 지나갔고 저희 이제 주식시장 예, 가장 최전방에 뛰고 있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또 가지고 계신 이 두 괴물께서 오늘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 또 저에게 또 이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사실 같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예,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예, 저희가 준비를 하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또 성장을 하고 예, 또 각자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60분 특집으로 한 글로벌 라이브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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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